한국이 되십니까? 네, 일찍 좀 뭐랄까 세분한 분들이 좀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호스트의 아니래대 식사 과정 하야도 있고요. 제가 뭐 발표할 논문은 Generative Adverse Real Text to Image Synthesis라고 해서 2016년 논문이고, 시간대에 계실 때 이용락 교수님께서 지도하시고 스컷 리드가 저술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샘플부터 보고 가면요. 2016년 결과라는 거를 감안하고 봐야 되거든요. 다리 같은 거하고 이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보면은 왼쪽에 테스트 디스크립션과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제너레이티드 된 샘플을 보면은 어느 정도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반영하면서 제너레이션 하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담긴 콘텐츠와 더불어서 이미지에 담긴 스타일, 이 스타일과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혼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웍에서 보였었고요. 네. 그래서 샘플은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아키텍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컨디셔널 겐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때 겐에 대해서부터 짧게 건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약간 초심자의 입장으로 롤플레잉 하면서 처음 이 논문을 접했다고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웍에서 한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웍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걔는 제너레이티브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이걸 어드벌서리얼 하게 하겠다. 어드벌서리얼은 한국어로 적대적이라는 것이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학습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페이크를 만드는 게 목표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을 찾아내는 게 목표화되도록 로스가 구성되어 있죠. 네, 이거를 어떻게 배우냐고 하면은, 이건 2014년 때 겐 논문에 실려있는 피규어인데요. 이 검은 색깔 포인트들이 실제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초록 색깔이 이제 초기에 제너레이션하고 있는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리얼이다 하고 판별하는 그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되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두 디스트리뷰션을 구분을 하는데, 점점 샘플이 정교해지면서 리얼에 가까워지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이제 리얼 데이터는 샘플링한 거니까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모두 인터폴레이션하는 다이버스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과고요. 이게 이 당시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는데, 당연하게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두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는 좀 잡아내지 못했던 스페이셜한 비주얼 특징들, 그런 것들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뀌면서 잡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컨디션을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연구가 되었습니다. 컨디셔널 겐은 겐이 나왔던 2014년에 똑같이 나왔고요. 랜덤 노이즈 원래 주던 거에 컨디션을 컨캐치네이트해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판별할 때 컨디션을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컨디션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것을 제너레이션 할지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라벨 컨디션에 대해서 그 라벨에 해당하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페이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크게 갠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부터 뽑아낸 피처를 컨디션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텍스트 투 이미지 합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논문 저자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의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텍스트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거기에서 텍스트 디스크립션의 비주얼 디테일이 녹아 있을 텐데 그거를 살리면서 어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걸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 피처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이렇게 두 가지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리드 에러 이 논문은 완전히 똑같은 연구 그룹에 의해서 작성이 된 논문이고요. 네. 또 전선 한번 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서브 프로블럼에서 여기 적혀 있는 논문은 같은 연구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비주얼 디스크립션으로부터 그 비주얼 디테일을 살리면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처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똑같이 이제 이용락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논문인데 어트리뷰트 투 이미지라고 해서 이 어트리뷰트라는 거는 일종의 핸드 디자인인데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처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디셔널 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 서브 프로블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Deep Structured Joint Embedding이라고 해서 그래서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부터 비주얼 디테일을 살려서 인베딩을 뽑아냈는데 이때 이미지 내 데이터에서 그 이미지 피처 뽑아내는 거랑 같은 디멘전에서 그게 얼라인이 돼서 조인트 인베딩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그 텍스트 엔코더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텍스트 엔코더에 대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 대해서 리트리벌 한 이미지들입니다. 샘플링한 그 제너레이션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트리뷰트에서 이미지 합성하는 거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컨디셔널 VA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VA 특징도 약간 들어있는데요. 약간 블러하고 그다음에 쉐이프의 디테일이 조금 무너진 모습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결국엔 이 서브 프로블럼 두 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첫 번째 서브 프로블럼 그러니까 텍스트 디스크립션에서 텍스트 인베딩을 뽑아내는 이 과정은 동일한 저자들이 썼던 그 첫 번째 원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컨디셔널 겐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매칭 어웨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메소드를 저자들이 제안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겐을 처음에 학습시킬 때 그 컨디션 정보에 무관하게 리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제너레이터가 초기에 생성하는 그 샘플들이 너무 리얼리스틱하지 않으니까 컨디션 정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무관하게 리젝을 하게 되면서 컨디션 정보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리얼 이미지랑 라이트 텍스트 그 다음에 리얼 이미지랑 잘못된 텍스트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
매칭이 잘 된 것에 대해서 맞추게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리얼 이미지다, 리얼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걸 리젝트하게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는 매니폴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텍스트 인베딩, 이미 가지고 있는 텍스트 인베딩 두 개를 리니어하게 합쳐가지고 그거를 넣었을 때도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메소드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엔코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되어서 컨디션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되어 가지고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부터의 텍스트 인코딩, 그 해당 텍스트가 묘사하는 비주얼 디테일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어떤 동물의 종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이미지 상에서 쉐이프랑 컬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 Z 노이즈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그 이외의 정보들, 배경의 색깔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노이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노이즈가 결정하는 걸 스타일이라고 보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노이즈로 엔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도 만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괜히 앞에서 이제 만들고 있던 대로 괜히 잘 학습이 되어가지고 텍스트 디스크립션이 컨디션이 들어왔을 때 제너레이션을 잘 한다고 일단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얼리스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컨디션에 해당하는 걸 잘 제너레이션 한다. 그리고 그 컨디션이라는 것들은 쉐이프, 오브젝트의 쉐이프나 컬러 이런 것들을 주로 결정하고, 그것들이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자세가 좀 달라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노이즈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해당하는 노이즈를 알아내면은 그 노이즈를 넣었을 때는 이런 자세가 나오고, 아니면은 이런 위치, 이런 자세, 아니면 배경의 색깔,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로부터 다시 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거기로 매핑을 해서 비교하는 식으로 이게 가까워지게끔 학습을 해서, 이 스타일 엔코더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는 이 노이즈로부터 출발했을 거야 라고 짐작되는 노이즈로 매핑을 해주는 엔코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이 되는 그 스타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네.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뭐 텍스처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쉐입이나 이런 것도 다 스타일에 네, 약간 농중들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텍스트 설명에서 주로 포함되지 않는 비주얼 디테일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집합으로 해서 스타일로 그냥 퉁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컨디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기서의 컨디션은 그 처음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걔를 학습할 때 제너레이터에 노이즈라는 컨디션을 넣어주는데, 이때 컨디션에는 텍스트 인베딩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에는 두 가지 정보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노이즈와 컨디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컨디션으로부터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디테일이 그게 실려갔을 거라고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나머지 것들을 표현하는 건 다 노이즈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토 인코딩 건가요? 그렇죠.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G를 넣고 다시 G가 보관되던 거. 그렇습니다. 근데 쉐입은 컨텐츠라고 돼 있고 스타일하고 컨텐츠는 두 개가 분리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쉐입은 컨텐츠 아닐까? 그 쉐입에서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긴 새 데이터셋이니까 어떤 새가 있고 어떤 새가 어디 위에 있고 이런 거의 쉐이프는 그 디스크립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새가 어떻게 앉아 있을지는 문장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쉐이프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 이미지에서는 그런 게 약간 분할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고 그런 것들을 스타일로 통상 그 컨텐츠가 텍스트하고 일치되는 컨텐츠가 있고 네. 텍스트하고 일치하지 않는 또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네. 그냥 스타일하고 컨텐츠라고 얘기한 거고 네. 여기서 컨텐츠는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이런 데서 스타일은 약간 오히려 어트리뷰트 같은 컬러라든지 약간 스타일을 더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반대로 쓰인 것 같아요. 스타일하고 컨텐츠. 네, 칼라나 이런 정보 오히려 텍스트에 들어있고 네. 오히려 쉐입 같은 그 이미지 컨텐츠 정보가 Z에 들어있는데 네. 네, 그걸 이제 스타일이라고 그런 거죠. 반대로 보이게 네. 통용으로 제가 보면 라지S는 학습되어 있는 것 같고 생각나요? 라지, 라지S를 학습시키는 게 이제 아. 이 메소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Z에서 이미지 갔다가 다시 Z로 돌아오는 그걸 그 돌아오는 거를 이제 S라고 부르고 스타일 엔코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 S를 학습시키는 이유가 네. G를 더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이게 G를 다시 더 학습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S만 학습한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는 S만 학습해서 그래서 S를 S로 저 S에 저 이미지를 그냥 넣어서 그러니까 본 적 없는 아무 이미지나 넣은 다음에 매핑되는 Z가 있으면 그 Z랑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인풋으로 넣어서 제너레이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투원으로 제너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면은 네. 방금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네. 스타일 트랜스퍼 그쪽 하려고 저거 트레이닝 시키는 인터폴레이션이 스타일 트랜스퍼와 연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텍스트 인베딩을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트루 텍스트 인베딩을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미니어하게 합쳐서 쳐서 넣어가지고 제너레이션 해봐라 그리고 리얼리스틱하게 제너레이션 해봐라 하고 디스크리미넌트는 그것도 이제 개발하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텍스트 인베딩은 조금 약간 데이터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도 그 사이 인터폴레이션이 되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만 학습시켰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설명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블랙만 조금 살려있는 것 같고 여기서 CLS가 아까 그 매칭 어웨어 디스크립 매칭 어웨어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학습시켰던 이유가 컨디션 정보를 잊지 말라라고 학습시켰던 건데 사실 이거 세 개는 그런 목적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이그젠트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은 이게 랜덤하게 가져왔다고 하는데 정말 인터폴레이션이 된 거는 같아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어, 밑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진 크기가 얼마나? 사진 크기 여기서 64x64. 이게 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레졸루션이 높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웍을 아까 저자들이 두 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텍스트 디스크립션에서 인베딩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베딩 컨디션으로 넣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거. 이 두 개로 나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냥 인베딩을 똑같이 뽑아내는데 사운드에서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 이 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나온 딥 크로스 모델 오디오 비주얼 제너레이션이라는 웍인데 여기에서도 컨디셔널 겐을 그냥 똑같이 사용했고요. 단지 여기서 엔코더만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텍스트 엔코더였고 여기선 사운드 엔코더를 사용했고요. 이건 그냥 메모라이징 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 악기 소리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 STI에서는 네. 지금 제너레이터 부분이 그냥 바로 저 네트워크 똑같은 구조 다 사용한 거죠? 네,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컨디셔널 긴 구조도 거의 똑같이 사용했고 단지 여기 엔코더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하고 사이즈도 작아졌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또 바꾸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테이밍 트랜스포머의 VQ 겐에서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벡터를 뽑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밍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을 넣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익스페리먼트를 했었는데 이게 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대해서 디코더는 디코더만 잘렸습니다. 이때는 이 컨디션으로부터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 CNN 인코더를 사용 이거 학습된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스페이스만 맞춰서 컨디션을 여기에 걸고 그 다음에 디코더 단만 이제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 네. 어떤 컨디션이든 간에 이 컨디션을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 놓을 수만 있으면 이제 그냥 놓는 거는 안 되고 물론 정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놓을 수만 있으면은 이 디코더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그 디코더만 이용하면은 원톤 베이킹 아니에요? 디코더만 이용하면 아 디코더만 이용하면 근데 어, 디코더만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여기에서 그 테이밍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은 컨디션을 한 번에 이 인베딩 벡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쭉 넣는 게 아니라 그 컨디션으로부터는 인베딩 벡터 싱글 벡터 하나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싱글 벡터로부터 오토 리그레이션 해서 나머지 인베딩 벡터를 채우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랜덤니스를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사운드 인베딩 얘기했었는데 스피치 투 페이스의 스피치 인코더를 사용하든 아니면 아까 있었던 사운드 인코더를 사용하든 간에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로 벡터를 만들어내도록 학습시켜서 네, 이렇게 표현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그 얘기거든요. 이 엔코더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리그레이션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모델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스페이스로 맞춰줄 수 있으면 디코더는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이레벨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서머리를 하면은
겐 종류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 논문의 전략과 그다음에 그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코더에서 네. 인베딩 스페이스 크기만 맞추고 네. 인풋은 뭐 자세라든지 그 자세 그 포즈 포즈요. 네, 포즈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걸 넣던지 간에 인베딩 스페이스 크기만 맞추면은 디코더가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아, 네, 이게 그렇게 그런 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거를 만약에 뭐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스페이스만 맞춰서 뚝 넣는다고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이제 디코더가 가지고 있는 그 학습된 피처에 대해서 깊게 학습하고 있는 디코더의 논리지를 가져 디코더를 고정한 채로 학습을 시켜야 되죠. 이 엔코더가 이 엔코더에 학습을 시켜서 이 엔코더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부터 동일한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 있는 이제 이미지 인베딩에 연결이 될 수 있게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디코더는 이제 그냥 잘 학습된 걸 두고 이제 인코더만 네. 학습을 시키는. 네, 그게 이제 그냥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저는 아이디어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다시 이 아이디어로 복원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아이디어에서는 디코더를 고정하고 인코더만 학습하는 식입니다. 코더를 더 잘 만들 수도 있겠죠.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약간 생성 모델 쪽을 아직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거기 컨디션을 겸해서 네? 랜덤 노이즈로 들어간 벡터의 디멘션이랑 컨디션 정도로 들어간 피처의 네? 디멘션 사이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나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컨디션이 네. 더 크기가 커버리거나 그것에 대한 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르겠는데 컨디셔널 겐 논문에서 사용할 때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로 사용했을 때 컨디션 정보가 아마 128인가? 그 정도 디멘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운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노이즈가 10 정도로 들어갔는데 컨디션 64. 보통 노이즈가 조금 더 작게 설정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발표 내용 듣기로는 네. 좀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대놓고 나타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성질들 그런 거를 컨디션 벡터가 담당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노이즈 벡터에 인코딩 시키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이터셋마다 예를 들어 제가 네. 아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이즈 부분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데이터셋마다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죠.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논문은 STI 저 논문은 네? 메이저 논문이 아니잖아요. 네, 랜덤 노이즈 10디멘션 한 거는 그냥 이미지 세팅한 거고 잘 디자인된 거는 아닌 거. 네. 그 결과도 사실 데이터셋도 굉장히 협소하고 결과 자체도 그냥 완전 오버피팅. 만약에 노이즈 디멘션만 커지면 오버피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낮추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인코더나 생성 모델 통해서 그런 코드 같은 거에 디멘션을 설정하는 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원래는 있어야만 해요. 원래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도 중요해요.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저게 컴퓨터네이션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벡터고 결국에는 뭐가 컨볼루션이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리니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일어난 거는 벡터가 있고 거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 랜덤 벡터가 각각 코에피션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컬럼 벡터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결정하는 팩터가 두 개죠. 디멘션 개수. 네. 그 컨디션에서 디멘션 개수하고 의지에서 디멘션 개수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컬럼 벡터가 리니어 콤비네이션 되는 그 스팬 스페이스가 달라집니다. 컨트리뷰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이게 랜덤 매트릭스 디어리에서 가우시안 매트릭스 가정하면 원래 항상 그 포지션할 때 벡터의 디멘션이 얼마나 맞춰져야지 이게 배영한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하지 그걸 이론적으로 잘 생각해서 디자인하지 않는 경우들 많은데 그 논문에 절대 안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딱 보고서는 이거 디멘션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영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그거는 학생들이 그 판단해서 그 디자인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첫 번째 레이어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리니어 레이어잖아요. 로이즈가 너무 적은 로이즈는 다 친구다운데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멘션이 똑같아. 근데 로이즈는 가우시안 0에서부터 0하고 스탠다드 가우시안이야. 근데 인베이딩 피처 컨디션은 디멘션이 막 1000이야. 근데 인베이딩 피처의 스케일이 0.01 약간 이 정도 레벨에서 놀아요. 그랬을 때 디멘션이 아무리 커봤자 컬럼 스페이스 스팬한 거가 있을 거고 네. 노이즈에 의해서 컬럼 스페이스 스팬한 게 있을 텐데 이게 믹싱됐을 때 얘는 그냥 노이즈 팩트밖에 못 줘요. 시그널은 다 노이즈에 좋아. 네. 그러면은 랜덤 제네레이션만 되겠죠. 컨디션 반영 못 하죠. 네. 그거 그럼 밸런스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사실 이슈예요. 그런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런 거 문제 볼 때 아 이게 문제가 되겠네. 데빌인드 디테일이라고. 오늘 그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 겐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스페이스 제트 스페이스가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스파이럴 모양으로 생긴 그거에 대해서 겐 학습을 시켰을 때 피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파이럴이나 아니면은 조금 트리비얼해 보이는데 우리가 딱 눈으로 딱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또 일반 가우시안 같은 경우 멀티 베리어블 가우시안 형태에 대해서도 바이어스가 걸린 채로 피팅되는 아무리 디멘션 높게 잡아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건 좀 모델 콜랩싱 설명 쪽 아니에요? 네네 모델 콜랩싱 쪽에서 모델 콜랩싱 같은 경우는 네. 모드 컬렉싱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스크리미네이터 쪽하고 제네레이터의 싸움에서의 발생하는 이슈인 것 같아서 제네레이터가 그 서로 이렇게 파이팅하는 문제잖아요. 서로 어드버서리하게. 근데 제네레이터가 이기면 난 좋잖아. 예를 들어서 원래 이퀄리브리엄이 딱 되면은 그 글로벌 옵티멀인데 제네레이터 입장에선 제네레이터가 유리한 쪽으로 싸움을 끌고 가는 게 미니멀리지션이 좋겠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가 됐던 간에 다 리젝하면은 맥시마이저하게 좋고요. 약간 그런 상충점을 찾나 가는 건데 그 모드 콜렉싱이 일어나는 건 제네레이터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싸움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드를 다 골고루 내가 최전선에서 다 파이팅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그냥 너무 쉽게 져버리니까 아 난 이건 다 포기하고 그냥 모드 하나만 다 봐서 나 이것만 잘한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생성하는 거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야 이거 너무 리얼리스틱한데 하면서 계속 지는 거죠. 이게 모드 콜렉싱이 걔네에서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이제 다양한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막 테크닉을 막 많이 개발을 해왔었죠. 그럼 나중에 걘 시리즈를 쭉 세미나 하면서 한번 공부해봐.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바로 그 유. 이거 이런 누군가가 아마 이 표를 다 채워주지 않을까. 누가 만든 표가 있어서 가져와. 전에 여기서 세 개 했으니까 다음에 또 픽스 픽스랑 사이클 겐 이런 거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특히 사이클 겐은 그 다른 모델리티나 다른 센싱 데이터에서 RGB 이미지
뭐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나 그럴 때 많이 쓰더라고. 그런 걸 누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스터디 같은 거를 테마를 하나 잡거나 쭉 논문을 시리즈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하나하나씩 이제 고등학교처럼 걔는 한 번 다 하고 나머지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고, 걔는 생성 모델 하는 사람들만 알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리에이션을 포뮬레이션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갠 같은 거 그냥 다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저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빠는 디멘션 관련한 뭐 조금 더 쓰는 무슨 성빈형이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쓰는 컨디션을 컨디션으로 나오는 벡터 사이즈를 그냥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가져가, 텍스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가져간다.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256x256이라고 하면. 기존 학습되어 있는 테이밍 트랜스포머의 엔코더에서 뱉어내는 벡터 디멘션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노이즈 플러스 노이즈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리컨스트럭션 되는지 피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단계라서 노이즈 안 넣었어요. 나중에 생성 네 하는 것 가서 하면 거기에 그 디멘션을 유지하고 거기 노이즈를 더 그걸 컨캡트해서 넣는지. 네. 그 생성 모델을 쓴 이유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피처맵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피처맵을 만들기 위한 그 인베딩으로 이제 오디오 인코더 같은 걸로 이제 뽑는 이 인베딩 벡터가 나올 텐데, 그건 아직 디멘전을 쟤네랑 똑같이 일단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뭐 일단 텍스트보다 오디오에서 좀 담아내야 되는 건데, 컨텍스트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디멘전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리저너블한 것 같고, 지금은 목표로 하는 데이터 개수가 적어서 충분히 괜찮은데, 충분히 많은 걸 배우려고 할 때는 같은 싱글 벡터를 만든다고 해도 그 길이를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발표하도록 할까요? 진짜요? 멀리까지 녹화 중에 정지 버튼 한번 누르고 하시면.